안녕하세요. 내일은 진주 유등축제가 시작되는 날입니다. 이게 13일간 아마 할 것 같아요. 지금 거의 설치는 다 되어 있고요. 지금 여기 보이는 건 전부 등입니다. 등. 등이 이렇게 수킬로 등이 이어져 있고요. 여기 등이 막 떠 있는데 지금 불은 들어오지 않았네요. 저기 보이는 게 진주성입니다. 지금 진주성이 보이고 있고요. 진주성이 보이고 있고, 저기 예전에 있던 짱어 골목은 다 없어졌어요. 다 철수를 했거든요. 철거를 한 거죠, 철거를. 지금 여기는 진주시입니다. 진주시. 진주시 남강입니다. 진주시 남강이고요. 여긴 남강 다리입니다. 저 지금 가락지, 농계에 그 다섯 손가락에 꼈던 다섯 가락지, 그 가락지를 표현한 거고요. 지금 요 밑으로 보이는 게 지금 등이 있는데, 이게 각 그 개인들이 소망등이에요, 소망등. 저기 자전거 가죠? 자전거 지금 가는 불빛인데, 소망등이 한 몇 킬로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. 몇 킬로로 소망등이 이어져 있는데, 지금 불이 없어서 잘 안 보여요. 저기 보이는 게 촉성루입니다. 촉성루. 진주성이고요. 저기 보이는 불빛이 진주성이고, 저기 우뚝 솟은 게 촉성루입니다. 그리고 여기 저기 밑에 불빛 있죠? 거기에 바위 같은 거 하나 보이죠? 불빛 세 개 있는 거 사이에 그 쫓겨나게 이렇게 물에 비치는 거 있죠? 거기가 의암바위입니다. 의암바위. 거기에서 이제 농계가 외장을 끌어안고 물로 뛰어든 거죠. 그리고 그걸 표현하려고 이렇게 다섯 손가락에 꼈던 가락지를 표현한 거고요. 지금 이 강변에는 등이 다 떠 있어요. 등이 엄청나게 떠 있는데 지금 보이진 않습니다. 자세히 보면 등이 보이죠. 등이 이렇게 강가에 등이 꽉 찼거든요. 그런데 지금 등이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. 내일부터 이제 전야제라서 내일은 불을 켤 것 같아요. 쫙 위에 떴죠. 에드블론 떠 있죠. 내일부터 불을 켜는데 오늘은 등 불을 켜진 않았어요. 근데 야시장은 이미 시작했습니다. 저쪽으로 가면 야시장은 이미 불을 다 켰더라고요. 지금 관광객들이 벌써 와가지고 이렇게 막 돌아다닙니다. 구경하면서. 그리고 야시장은 벌써 오픈했고요. 뭐 다 오픈한 건 아닙니다. 요 밑에는 지금 야시장이 불이 안 켜진 것 같아요. 에드블론도 억수로 많죠. 엄청 떠 있습니다. 그 내일은 이 길들이 반대쪽 저기 다니는 차선은 다 통제가 됩니다. 그 타지에서 오신 분들 그 관광객들 이송하는 버스가 있거든요. 무료 셔틀버스요. 그거는 운행을 하는데 그 통제되는 도로가 많아요. 여기 동춘서커스. 동춘서커스에 막 호랑이가 나와서 막 사자가 나와서 막 묘기를 부리고 이러진 않아요. 국내에 하나밖에 없는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동춘서커스죠, 여기. 스틀버스 회차지라고 적혀 있잖아요. 이 스틀버스를 타고 다니시면 타지에서 오신 분들은 좀 편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교통 통제를 해서 일반 차들은 못 다니거든요. 요거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셔틀버스. 야시장 보이시죠? 벌써 영업을 시작했네요. 사람은 많이 없지만 벌써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. 그 축제 때 품바도 많이 옵니다. 품바가 뭐 버들이 품바 이런 것도 오고요. 뭐 꾸러기죠. 꾸러기 품바 이런 데도 오고요. 또 저 유명한 품바들 많이 옵니다. 하여튼 뭐 뚱뚱한 여자분 있잖아요. 그분도 작년에 왔었고 꾸러기 팀도 작년에 온 것 같고 하여튼 품바도 굉장히 많이 옵니다. 한 팀만 오는 게 아니고요. 품바들이 여러 팀이 옵니다. 어우, 전냄새가 막 많이 나네요. 벌써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까지만 불이 있지만 저 밑에까지 설치가 다 돼 있어요. 오늘은 그냥 아직 개업을 안 한 거죠. 내일부터 이제 문을 여는 거죠. 오픈을 하는 거죠.
지금 몇 군데만 이렇게 오픈했고 다른 쪽 오픈 안 했지만 쫙 길게 야시장이 다 있습니다. 예전에는 축제가 훨씬 컸었는데 많이 줄어든 거예요. 저 반대쪽에는 다 모텔입니다. 저기 호텔도 있고요. 저기도 호텔도 있고요. 안녕하세요. 어디서 오셨어요? 아, 마산에서 오셨어요. 아, 내일 축제인데 벌써 보시려고 마산에서 벌써 오늘 하루 전날 벌써 오셨네요. 제가 어릴 때도 보면 진주 인근에 뭐 사천, 고성, 뭐 삼천포, 통영, 거제, 하동, 남해, 창원, 진해, 부산, 함양, 산청, 합천 뭐 이런 데서 다 내려옵니다. 서부 경남 사람들도 다 오고요. 그런데 대전, 서울, 뭐 대구 이런 데 멀리서도 많이 옵니다. 외국에서도 많이 오고요. 엄청나게 옵니다. 하여튼 예전에는 진짜 전국 소매치기가 여기 다 모인다고 했거든요. 전국의 큰 행사들이 별로 없었어요, 예전에는.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행사였거든요. 그때에 비하면 행사도 많이 줄었고요. 지금은 뭐 소매치기 이런 거 없어요. 세상이 많이 밝아져가지고. 옛날은 야바이꾼들도 많이 왔고요. 투견도 막 했고요. 뭐 굉장히 행사가 많았습니다, 예전에는. 올해는 소싸움은 못한답니다. 그 돼지열병 때문에 소싸움은 취소가 됐어요. 여기까지 하여튼 인사드리고 저는 제 볼일 또 보러 가겠습니다. 저도 좀 볼일 봐야죠. 오늘 좋은 날인데.